반드시 서브터즈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저작권 전공 영상도 그냥 껌이겠지. 반드시 서포터즈에 최종 합격한 후 진주에서 발대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겸학, 전체 서포터즈 원들과 팀밀기 활동도 하고 6월 첫 미션을 받게 되었죠. 처음 편집해본 영상의 결과는 아니, 영상이 그 밥 먹듯이 시험자라는데 어렵네요. 아예 챙피한 찍었네. 저는 영상이 처음이라서 그래도 더 공부하게 되었고 미션하면서 만화축제도 가보고 웹드라마도 찍어보고 우스픈 견학으로 방송도 가보고 사건반장도 되어봤죠. 혹시 탄산수 끓여보셨나요? 너무 달달해져요. 그래도 편집은 이거 너무 어렵다. 마, 내가 플래시 아이가. 편집은 조금 힘들었지만 배우님들도 직접 섭외해보고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센터장님도 인터뷰해보고 매달 기획회의에서 좋은 강의도 듣고 다른 팀,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수아예요. 창도 재밌죠? 저도 반듯하게 이용하면 반드시 응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장정식입니다. 저작권위원회 촬영하면서 정말 즐거웠고요. 반듯한 이용 반드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촬영을 맡았던 최송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반드시 응원하겠습니다. 계단은 길고 짧다고 짧은 6개월 팀원들이 아니라면 혼자 못했을 겁니다. 반드시 파이팅! 저 한번 안고 싶을게. 고생했다 재영아. 아니 너가 제일 고생했어 재영아. 안녕하세요. 플래시팀의 이하영입니다. 6개월 동안 편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많은 것 배우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화이팅!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6개월의 시간 동안 좋은 인연들도 만들어주고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준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드시 서포터즈 매니저님, 멘토님들 감사합니다. 반드시로서는 마지막으로 외쳐볼게요. 당신의 반듯한 이용을 응원합니다.